돈의 맛이란 바로 돈입니다. 돼지 맛입니다. 손님을 즐겁게 하고 그 모습으로 보면서 저를 행복해 하는 돈. 손님도 저도 모두 즐겁게 하는 돈입니다. 말 그대로 돼지입니다. 돼지. 돼지 돈자입니다. 왕소금보다 짜다는 미스터 간장을 찾아 김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. 밤만 되면 이 쓰레기장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. 쓰레기로다가 부자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. 쓰레기로요? 예, 오늘 곧 나올 겁니다. 어디에 나타나요? 쓰레기장이 나오지 어디에 나올 겁니까? 티를 쳐라. 아니, 간장처럼 까만 밤에 등장한다는 미스터 간장. 혹시 저 안에 그가 있는 걸까? 안녕하세요. 왜요? 쓰레기로 부자 되신 분이 있다는데. 접니다. 제가 쓰레기로 돈 좀 벌었죠. 그렇다. 이 남자가 바로 미스터 간장. 밤마다 쓰레기장을 뒤진다는 그. 레이저를 쏟아낼 것 같은 강렬한 눈빛으로 쓰레기들을 감정해보고 미스터 간장의 쓰레기 감정 행각에 궁금증 폭발할 수밖에 없다. 이거 어디서 하죠? 아, 저기 지금 버린 제안, 거에서. 예, 버린 거에서. 아, 저기에서 잘 챙기셨네. 예, 그러니까. 잘 챙기셨네. 칭찬에 이어 선물까지 받는 미스터 간장. 이건 뭐예요? 운동기구예요, 운동기구. 아, 그거 모아가지고 판다시니까 주신 거죠. 아유, 좋은 거 주셨네. 아들 잘 쓸 것 같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두 손 가득 허머진 쓰레기에 뒤태마저 뿌듯해지는 순간이다.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미스터 간장의 집 안은? 오, 우리 우리예요. 모두나 꿀럭소리한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거실. 간장 냄새 대신 커피향마저 솔솔 풍깁니다. 깔끔한데요? 그런데! 이 형태로 버려졌던 건데 이 형태로 리폼을 하니까 되게 깨끗하고 지금 잘 쓰고 있어요. 이뿐만이 아니다. 대부분의 가구들이 쓰레기 출신이란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. 침대 좋은 건 좀 그래요. 좀 창피했어요. 들킬까. 누구한테? 아무 사람이 보면 좀 창피할까. 어린 친구가 또 생각할 가족들의 때는 가족들의 자존심 따위 심플하게 무시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쓰레기들의 집합 장소가 돼버린 이 방 되겠다. 창고 겸해서 그냥 이렇게 물품을 쌓아두기도 하고. 저희 집 좋잖아요. 좋은 집에 창고방 문을 누가 열을까 봐 겁난 거예요, 저는. 사실 집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불필요한 거는 몰래 또 갖다 버리거든요. 쓰레기 방에서도 극강의 비주얼 자랑하는 이 쓰레기. 어디에 쓰실까요? 내부에 구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무게당 잘 받으면 한 2천에서 3천원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. 또 다른 애장품 쓰레기를 보여주는 미스터 간장. 이거 다듬이돌? 전통 한옥식으로 한 인테리어 쪽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면 한 5만원 정도. 야, 죽었는데 5만원? 남들 눈에는 영락없는 쓰레기. 하지만 미스터 간장의 눈에는 영락없는 돈. 아주 고급 소파를 누가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주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워와서 그 저녁에 팔았어요. 50만 원 벌었어요. 그런 거 할 때 기분 좋죠. 근데 만 원, 5천 원짜리. 괜찮은데요? 근데 그게 우리 최고. 50만 원이 최고의 금액이었답니다. 지금까지 중에 쓰레기 팔아모은 돈으로 통장 여러 개 굴린다는 미스터 간장. 부업으로 그가 쓰레기를 선택한 이유는? 직장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. 내 연봉을 올리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이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. 쓰레기 주워 번 돈으로 해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. 이야. 미스터 간장은 이렇게 살아왔단다. 미스터 간장에 출근한 뒤 무더운 한낮이지만 간장 가족은 아무것도 틀지 않는다. 안 캐요? 안 캐요.